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이 추워요.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에 여기 마도에 있는 우물정 진주바위솔에 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아휴, 오전 오후로만 좀 추워도 낮에는 따뜻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춥대요. 글쎄 손이 시렵습니다. 진주바위솔, 여기 이제 바위솔만 판매하시는 게 아니고 야생화도 많이 판매를 하시죠. 근데 자, 요 작품 한번 보시겠어요? 항아리에 우물정자 딱 적혀 있고, 와, 항아리를 이렇게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이웃님들 요거 보세요. 세상에, 요 포트인데 양말, 안 신는 양말 있죠? 양말도 요렇게 여기다가 심어 놓으니까 요것도 또 작품이 됩니다. 참, 이 예술의 세계는 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예술입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것도. 자, 이런 소라, 이거는 저기 전복이야 뭐야. 여기도 이렇게 바위솔 심어서 여기에 이렇게 잔뜩 있죠. 이걸 월동 다 한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심켜져 있고, 또 이쪽에 있는 또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자, 이쪽에 있는 애는 하루방에도 여기 저기 이거 저기 불로초 이거 꽁에다 꽁의 비름 그런 아이가 심겨져 있고, 시상 화산석에 있는 애도 있고, 기린초. 어쨌든 오늘은 오프닝을 그래서 이거 상호를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너무 멋진 작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하나하나 이 만들어시는 게, 연출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다 센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좀 얻으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죠. 이거 수국이, 우와, 여기도, 여기 야생화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또 야생화 유튜버잖아요. 그래갖고 바위솔도 물론 야생화라서 보여드리는데, 바위솔 잠깐 보여드리고 야생화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수국, 써니데이즈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게 별수국 종류입니다. 근데 이야, 무지하게 이쁘다. 얘 8만원씩입니다 풀분이 20cm 필분이에요. 우와, 대수도 무지하게 많고, 와, 보라색이에요. 와, 아,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바위솔 농장이긴 하지만 오늘 야생화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야생화를 많이 DP를 해놨습니다.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지난 영상에서 요거 이제 세트 판매를 했습니다. 세트 판매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이제 요쪽에 있는 세트는 63,000원이었지만 55,000원에 요건 2번 세트 20가지씩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세트는 55,000원인데 5만원 요렇게 보여드렸죠. 1번 세트, 2번 세트. 요 항아리 뚜껑 요 화분은 따로 판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위솔이 또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다고 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구슬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와, 근데 그냥 정말, 아우, 너무너무 작아. 자, 이렇게 한 포트에 3,000원 판매하는데, 이거는 이제 묵은 아이라고 합니다. 지난 겨울을 여기에서 월동을 해낸 아이죠. 이 화분에 심겨진 채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매를 하신다면, 여기 화분이, 이게 모자 화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자 화분은 9,000원, 그리고 구슬 이게 6,000원, 이렇게 갖고, 이거는 이제 15,000원에 판매를 하실 거래요. 자, 구슬 요거 3,000원. 그리고 이제 매화 바위솔이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매화나 국화나 요런 아이들이 굉장히 좀 귀해요. 품절이 빨리 되고. 그래서 요 매화 바위솔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매화 바위솔도 3,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요쪽에 또 매화 바위솔이 요게 묵은 아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화분에 제대로 심지 않고 이제 풀분에 그냥 심겨져 있습니다. 이웃님들이 만약에 데려가시면 요대로 조금 키우시고, 얘가 이제 월동을 하고 나온 아이라서 지금 이게 분갈이를 하시면 이게 막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한 달쯤 후에 다시 새 화분으로 옮겨 심으시면 얘들이 뿌리 활짝이 더 이렇게 돼갖고 안 흐트러지고 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요 묵은 아이, 요 아이는 이제 10,0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삼색비라고 하는 아이도 또 새로 왔지요. 요 아이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아이인데 품절이 돼가지고 새로 또 들어왔습니다. 자, 삼색비, 요렇게 예쁜 아이예요. 보통 바위솔들이 이게 손톱 끝에서부터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서 나오네요.
아, 사랑스럽습니다. 요 삼색비도 이제 3,000원씩 판매를 이렇게 해요. 이번에는 잠깐 이 꿩의 비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꿩의 비름들도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죠. 자, 보시면 자주 꿩의 비름, 얘는 또 둥근잎 꿩의 비름, 또 위에는 장미 꿩의 비름, 새잎 꿩의 비름, 이렇게 지금 현재만 해도 여기에 네 가지 종류 꿩의 비름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잎이 정말 새잎, 이렇게 꿩의 비름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여기 새잎으로 이렇게 한 마디에서 새잎씩 나온다 그래서 새잎 꿩의 비름이고요. 이거는 장미처럼 정말 그렇죠. 장미처럼 요렇게 잎이 아름다운 이에요. 그리고 둥근잎 꿩의 비름은 잎이 약간 둥글어요. 이제 요 둥근잎 꿩의 비름은 블로초라고 또 판매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주 꿩의 비름. 요 아이가 또 물이 들면은 잎이 자주색으로 또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자, 요렇게 자주 꿩의 비름, 둥근잎 꿩의 비름, 그리고 장미 꿩의 비름, 요거는 새잎 꿩의 비름, 이렇게 네 가지 꿩의 비름이 있는데 이것도 다 월동 여기서 한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노지 월동도 굉장히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꿩의 비름 4종 2,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야생화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아주 잘 대피를 해놓으셨어요. 하우스 안에다 들여놓으셨네. 물론 아무리 야생화가 노지 월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봄 제철 맞아서 막 이쁘게 꽃도 피워주고 몸집도 늘려야 되는데 요즘에 갑자기 날이 또 이렇게 막 추워갖고 추운 날이 오래 좀 지속이 되네요. 이게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한 앞으로 일주일 열흘은 더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를 안으로 들여놓으셨는데 그래도 요 안쪽에서는 날이 저기 하우스라 좀 따뜻하니까 아이들이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자, 야생화들 볼게요. 운간초입니다. 운간초는 어느 누구나 다 사랑을 하는 아이예요. 이제 운간초가 여기에 사이즈별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요거는 15cm가 아니고 18cm 되는 풀분입니다. 와, 굉장히 15cm보다 크죠? 이분들도 이게 가늠이 되실 거예요. 15cm는 이제 저기 하얀 풀분 그건데, 와, 요거는 18cm짜리 풀분입니다. 고기에 있는 운간초가 10,000원씩 판매를 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기본 풀분은 요거는 4,000원이에요. 정말 배수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 이 아이가 이제 월동이 가능한 아이로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18cm짜리 풀분은 10,000원이고요. 여기 10cm짜리 풀분은 4,000원씩 판매합니다. 색상은 여기 빨강색, 하양색 두 가지 색상 나와 있어요. 이거는 기본 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여기 루비설란이 하나만 대표로 데려다 놓으셨네. 루비설란 참 빨강색으로 정말 루비 색상으로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9cm짜리 포트 요거 7,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겠고요. 요거는 알프스 민들레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길에서 볼 수 있는 뭐 진짜 이 민들레는 뭐 길에서만 우리가 밟고 다녀도 요 아이들이 계속 정말 생존 능력 강한 아이죠. 근데 요거는 알프스 민들레래요. 꽃이 좀 우리나라 그 흔한 민들레하고는 꽃이 조금 다릅니다. 예쁘지요? 노란색으로. 자, 이것도 9cm짜리 풀분에 알프스 민들레 3,000원씩 판매가 되겠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이뻐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름이 칼세오라리아라고 합니다. 베란다 월동이 된다고 또 써놓으셨네. 이거 5,000원씩 판매를 하는데요. 자, 꽃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저기 포낭 달린 식충식물 그런 모양으로 꽃을 피우죠. 이렇게. 와, 이뻐. 제가 겨울에도 이 칼세올라리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웃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시고 했는데 그것도 잘 살리고 계실지.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농장에서 따뜻하게 나왔기 때문에 벌써 요렇게 꽃을 물었습니다. 이제 댁에서 데리고 계신 아이들은 글쎄요, 꽃 물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꽃이 없는 아이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칼세오라리아 이것도 기본 포트에 5,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와, 진짜 식충식물 같아요. 그죠? 꽃이 이렇게 포낭 달린 것처럼 요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줍니다. 5,000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알프스 봄맞이예요. 와, 꽃이 정말 작게 요렇게 아기자기하게 꽃을 피워줍니다.
작아서 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꽃도 예쁘고 또 요 아래쪽에 요 잎이 이것도 이제 월동이 가능한 아이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고 나면 잎도 또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또 잎도 또 예쁨을 주는 아이죠. 알프스 봄맞이 요것도 기본 포트 사각풀 분이기는 하지만 사이즈는 기본 풀분입니다. 자, 요것도 4,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장구채가 여기 분홍색이라고 합니다. 분홍색 장구채. 이 장구채가 굉장히 꽃이 이쁜 아이예요. 매력 덩어리죠. 아직은 꽃이 온 아이가 없습니다. 이 장구채도 이제 월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월동하고 나온 아이라서 그런지 아직 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일주일만 지나면 금방 꽃대들 다 올려줄 거예요. 자, 장구채 분홍색 3,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수선화 종류입니다. 노란색으로 꽃을 피우는 수선화인데 여기 일반 수선화하고는 꽃 여화형이 좀 약간 다르죠? 이거는 원종이라고 합니다. 원종 골든벨이래요. 이름이 노란색으로 꽃 모양이 일반 수선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이 원종 골든벨 수선화 이 아이는 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스카리가 지금 이제 꽃을 한창 피워갖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이 구근 식물을 심는 시기가 요거는 이제 추식구근이죠. 가을에들 작년 가을에들 많이 심으셨습니다. 좀 일찍이 심으신 분들은 벌써 꽃을 다 보셨고요. 약간 늦게 화원에서는 그렇게 다 조절을 하신대요. 약간 늦게 심으시면 이렇게 늦게 이제 꽃대 막 늘고 이렇게 나오죠. 무스카리 와이도 청보라 색상입니다. 이거 4,000원씩 판매해요. 기본 포트입니다. 요 뭐 또 지금 새알 심으셨나 본데 초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완전 산란이에요. 산란인데 분홍색입니다. 지금 이 설란이 꽃 피우는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그 꽃 피우는 아이들보다 이런 아이들 데다가 심으시는 게 자리 잡고 꽃을 피우는 데 더 도움이 돼요. 꽃을 피운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시면 그 아이가 꽃 피우는 아이라서 분갈이 농사를 조금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갈이를 하시려면 이렇게 색종이 막 나올 때 이런 아이들 데다가 분갈이를 하시면 더 좋죠. 자, 분홍색으로 꽃피면 원종 설란 이거는 7,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매화꽃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청매화꽃 청보라색으로 꽃을 피우죠. 청매화꽃도 4,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 너러부추지요. 여기 이제 두 가지입니다. 무늬 아르메니아가 있고 요 아이는 그냥 아르메니아예요. 자, 이게 분홍색. 이게 월동, 노지 월동 가능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몇 배의 그 풍성함을 보실 수가 있는 아이가 요 아르메니아죠. 너도부추. 일반 요렇게 무늬 없는 요런 아이는 3,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기본 포트. 그리고 무늬종, 요 무늬가 있는 아이는 꽃이 없어도 요 잎만 봐도 참 아름다운 아이죠. 무늬 아르메니아 요 아이는 4,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둘 다 포트는 기본 포트예요. 그리고 애기별꽃. 여기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여기 이제 선애기별꽃이라고도 하죠. 그 애기별꽃도 3,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보라 색상이에요. 기본 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붓꽃이, 하얀색 붓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랑색, 뭐 보라색, 청보라색 이렇게 저도 붓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저기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하얀색으로 꽃을 피우는 붓꽃이랍니다. 4,000원이에요. 이것도 기본 부트입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붓꽃들은. 그리고 마가렛도 있네요. 마가렛이 여기 저기 하얀색 마가렛이에요. 와, 되게 풍성하죠? 오, 꽃들도 많이 달렸고요. 3,000원이에요. 이 마가렛은 노지 월동이 안 됩니다.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키시고 또 이제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순을 키우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 되겠습니다. 마가렛 3,000원이고요. 또 여기 보니까 누운주름 핑크색입니다. 요즘에 뭐 저 몸도 추스림과 동시에 꽃을 이렇게 같이 올려주는 아이예요. 누운주름 이 아이도 기본 포트 3,000원이고요. 슈케라도 있네. 슈케라는 얼마에 판매하세요? 슈케라가 여기 있는데 판매 안 하실 건지 이름이 가격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기 판매를 안 하실 건가 보다. 네, 안 하신대요 판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종이꽃이 있습니다. 이게 로단테라는 저기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묵직꽃.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만개한 아이를 여기를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종이처럼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름이 종이꽃입니다. 아, 이 아이도 3,000원씩 판매를 해요. 저도 이 아이를 지금 한 3개쯤 이렇게 겨울에 데려다가 키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보다 또 요 또 새로 꽃이 핀 아이를 보니까 또 욕심이 나가지고 요것도 또 한 3개 데려다가 키우려고 합니다. 종이꽃 하얀색이에요. 이것도 3,000원씩입니다. 와,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끼 용담이 여기 있죠. 이 용담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을 되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보라색 용담이 있고 또 분홍색 용담도 있고 애기 용담도 있습니다. 얘는 이끼 용담이에요. 이렇게 작은 꽃이 별꽃처럼 정말 사랑스러워요. 얘도 월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입니다. 자, 이끼 용담 이 아이도 기본 포트에 4,000원씩이에요. 그리고 흑심패랭이, 제가 좋아하는 흑심패랭이. 연필 흑심처럼 가운데 부분이 까맣게. 정말 아름다운 색상이죠. 흑심패랭이, 이것도 밥꽃입니다. 흑심패랭이는 이제 4,000원씩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기본 포트입니다. 그리고 풍로초인데요. 이 풍로초가, 자, 이렇게 꽃이 피면은 색상이 구분이 돼요. 요거는 이제 분홍색 풍로초고요. 그런데 요쪽에는 농장에서 흰색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왔는데 요것도 꽃이 안 피어 있는 관계로 또 자칫하면 요 아이가 또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물론 흰색이 좀 귀한 색이기는 하지만 이 분홍색 풍로초도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이 분홍색도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색상이에요. 요런 분홍색이 있고 요 아이 보시면 진 분홍색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에요. 근데 이것도 꽃을 펴봐야 알지. 지금 얘는 꽃이 피어 있어서 이게 진 분홍색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갖고 이웃님들한테 이렇게 혼나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장님들이 뭐 겹꽃이라고 해서 샀는데 꽃이 나오고 또 흰색이라 그래서 샀는데 분홍색이 나오고. 근데 어쨌든 요거는 흰색이라고 농장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도 이게 꽃이 피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자신은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은 한번 믿고 농장에서 흰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믿고 한번 구매해 보세요. 흰색이 참 귀한 색입니다. 가격은 똑같이 3,000원 내시겠습니다. 그리고 꽃다지. 꽃다지도 상당히 좋아하죠. 무늬꽃다지.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꽃을 피워줘요. 무늬꽃다지도 기본 포트에 4,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리스본이 기본 포트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눈꽃이야. 요게 리스본입니다. 제가 착각할 뻔 했네요. 자, 요게 리스본이에요. 요거는 기본 포트에 4,000원씩. 작지만 이렇게 꽃몽을 다 달고 있습니다. 깊깊하죠. 그리고 이메리스입니다. 이 아이는 눈꽃. 이 아이도 지금 꽃몽을 진지하게 많이 달고 있죠. 자, 여기 눈꽃도 4,000원, 리스본도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은숙. 이 은숙은 솔직히 여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아이예요. 은숙. 작년에도 보면은 사장님이 이 은숙을 무지하게 많이 데려오시더라고요. 자, 은숙. 은물뼈 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고요. 정원에다 심어놓으시면은 이것도 번식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완전 은물결,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은물결 치는 아이, 은숙, 이거 3,000원 되겠습니다. 월동 되게 잘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매발톱입니다. 이거는 장미 매발톱이 아니고 그냥 일반 매발톱인 것 같아요. 매발톱 4,000원씩입니다. 이것도 기본 코트고요. 선백리향, 또 백리향 이름은 같습니다. 이 아이도 약간씩 늘어지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 조금 롱한 화분에 심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보라색으로 잔잔하게, 자, 여기 사진 있어요. 보라색으로 잔잔하게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월동 잘 합니다. 자, 이것도 4,000원이고요. 카멜레온 백루가 요즘에 한참 나오죠. 네. 이게 노란색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아직 이제 꽃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노란색이고요. 이 아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장자리가 이제 이렇게 물이 기 시작했어요.
가장자리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난이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카멜레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벚꽃이라고 합니다. 자, 벚꽃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기본 포트가 아니고, 기본 포트 자리는 없네. 보통 기본 포트에 이제 7,000원씩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는 15cm 짜리 포트이에요. 2만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할미꽃들이, 여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할미꽃이래요. 아이고, 일반 할미꽃. 근데 색상은, 요렇게. 약간 붉은 보라색, 살구색 그런 색상으로 꽃을 피우는 일반 할미꽃. 요거 3,000원이라고 하고요. 또 요거는 이제 분홍색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아직 꽃을 연 아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요거는 분홍색으로 꽃을 피운대요. 그래갖고 분홍색 할미꽃 요 아이도 3,000원. 그리고 이제 요거 요 아이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아름이로라고 하죠. 요거 이제 보라색. 이런 아이도 요거 5,000원이에요. 이 보라색 아이 아름이 이게 조금 가격이 이런 아이들보다는 2,000원이 비싸네요. 아름이로는 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발렌타인 금랑화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셔도 이렇게 예쁘지만 실물 이렇게 예쁩니다. 진짜 금랑. 주머니 같은 그런 꽃을 피우는. 정말 예뻐요. 월동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금랑화를 한번 올해를 데려다가 월동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15cm짜리 필분이에요. 2만원에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와, 이거 저기 촉수도 많고, 절실한 아이입니다. 발렌타인 금랑화 2만원 판매합니다. 15cm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서머스티스라고 이게 겹제라늄이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초롱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데서도 이 아이를 찍었는데 겹초롱꽃으로 아시는 게 좋을 거래요. 제라늄과라고는 하는데 꽃도 물론 제라늄처럼 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겹초롱으로 일산에서 아마 이름이 나갔을 거예요. 그 사장님께서는 뭐 전문가이시니까 여기 사장님은 야생화는 아직 초보십니다. 그래서 겹초롱 꽃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서머스키스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 28,000원입니다. 꽃이 세상에 올해 제가 저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 색상이 보라색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구비꽃 같은 그런 색상 보라색 이게 유행이래요. 15cm짜리 필분의 서머스키스 이거 28,000원. 동자꽃 벌써 나왔습니다. 꽃대를 물지는 않았지만 이 동작꽃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도 15cm짜리 부분에 들어있어요. 7,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동작꽃도 작년에 제가 키웠었습니다. 재작년이구나. 상당히 꽃이 아름답죠. 동작꽃 15cm짜리입니다. 7,000원. 그리고 자, 요 파리지옥은 7,0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아래에 요렇게 물이 담겨 있죠. 저명관수. 이 벌레잡이과 이 아이들 식충식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액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벌레 곤충이 들어가면 요렇게 딱 아무리는데 위액으로 그걸 녹인대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 되겠습니다.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 요 제비꽃들 요 아이들도 여기에 이제 잎에 끈끈한 그런 점액이 분비가 돼서 여기에 이제 뭐 날파리 같은 게 딱 붙으면은 이제 못 빠져나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어쨌든 이 벌레잡이들 이런 식충식물들은 다 물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물 많이 주셔야 합니다. 뭐 수태에 심으셔도 괜찮고요. 또 그 바크나 아니면 녹소토 이런 데다가만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모라넨시스하고 에셀리아나 그리고 또 데빌레는 5,000원 그리고 요 파리지옥은 7,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 이 마두에 있는 오물정 진주바위솔에서 이렇게 야생화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야생화도 구매를 하시고 또 저기 바위솔도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렸지만 바위솔도 같이 이렇게 택배 주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세트로 판매하시는 거 뭐 바위솔이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이웃님들은 세트 판매하는 거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물정 진주바위솔 이렇게 갖고 또 따로 유튜브에 영상
영상이 나갑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찍으시는 그런 영상이 나가니까 그런 영상도 참고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위솔 잠깐 보여드렸고 야생화도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웃님들의 선택 기다리고 있을게요. 날은 많이 흐렸지만 이웃님들 항상 해피하고 즐겁고 마음 많은 깔끔하고 화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님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웃님들 오늘 이 마도에 있는 우물정 진주바위솔에서 이렇게 야생화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야생화도 구매를 하시고 또 저기 바위솔도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렸지만 바위솔도 같이 이렇게 택배 주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세트로 판매하시는 거 뭐 바위솔이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이웃님들은 세트 판매하는 거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물정 진주바위솔 이렇게 갖고 또 따로 유튜브에 영상이 나갑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찍으시는 그런 영상이 나가니까 그런 영상도 참고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위솔 잠깐 보여드렸고 야생화도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웃님들의 선택 기다리고 있을게요. 날은 많이 흐렸지만 이웃님들 항상 해피하고 즐겁고 마음 많은 깔끔하고 화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님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